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겨울 광장을 촛불로 달군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역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광주 지역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승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헌재의 결정문 낭독이 이어지던 시각, 촛불 집회를 열던 광장에서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며 긴장감 속에 숨을 죽입니다. 몇 차례 그러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탄핵 인용. 광장 곳곳에서 탄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되어서 그게 정말로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은 우리 촛불 국민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생중계 화면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지켜봤고 눈물이 글썽이며 환호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보여주고 국민의 마음이 우리 헌법재판관 그대로 아주 잘 너무 잘 나타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속이 시원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18차례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린 5.18 민주광장에서는 내일 오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